자, 이번에는 목욕이에요. 목욕입니다. 자, 절, 태, 양, 장, 목, 관, 건, 재. 근데, 절초 봉생지에서 무엇인가가, 체는 없지만은 무취하지만은 기운 6이하더라. 그래서 태기가 생겼어.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서 드디어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난 아이를 드디어 어떻게 한다고요? 씻기는 단계. 이것을 목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씻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씻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뭐 금년 새해 첫날 한번 씻고 12월 말일날 한번더 씻으려는지, 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씻는지, 뭐 매일 씻겠죠, 뭐 그렇죠? 씻는 거는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목욕은 반복성이야. 정칙성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일찍 목욕을 놓잖아요. 남명, 여명 할것 없이 잔소리가 심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부부싸움을 해. 부부싸움을 하면은 장모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니네 오빠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나쁜 얘기했지. 그래서 그때 싸워. 나몇달 있다 또 싸워. 그럼 똑같이 니 장모가 때 뭐라 그랬지? 이거를 몇 년? 이혼할 때까지 똑같이 해요. 이게 목욕의 특징들이에요. 여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한, 어떤 은혜, 좋고 나쁜, 뭐 싫고 좋은 이 모든 기억이 어떻게 돼요? 매 순간 똑같이 작동을 해. 그래서 싸움을 하면은 그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지에 목욕을 놓은 사람들은 그 배우자가 만약에 명리학을 배웠다고만 한다면 어때요? 너무 쉬워, 다루기가. 내가 뭘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있고, 내가 뭘 하면 좋아하는 걸 금방 알아. 그것만 맞춰주면 돼. 감정 기복이 대단히 심해요, 목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 기복이 어디서 오냐면, 과거로부터 들어와. 반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일지에 목욕을 놓은 사람하고 사귀거나 산다고 한다면, 이 명리 공부를 한 이상 절대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막 태어나요. 씻죠. 자, 여러분. 씻는다는 건 무엇이 주어예요? 씻는다는 건, 실제 저도 이래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눈곱 붙은 채로 하루 종일 있고 싶어. 뭐 씻지 않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날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결국 씻고 닦고 하는 게 뭐예요? 남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남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산속에 혼자 살아. 뭐 면도 할 필요가 있나요? 씻을 필요가 있나요? 아마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목욕은 타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의식을 해.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어디 있나요? 없다. 진정한 나. 나는 없어. 그래서 목욕을 놓은 사람은 어떤 일을 타인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봉사하지만 돌아서서는 어떻다고 자기한테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원망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욕을 놓은 사람 치고 인정벌이 없는 사람 없어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다 꺼내네. 우리가 이제 십성에서 배우셨어. 십성에서 목욕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십성에서는 목욕을 상관이라 그래. 상관이라 그래. 상관을 놓은 사람 치고 기본적으로 기마이라 그러죠. 통이 작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아주 감성적이고 감성계의 극단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착한 듯 보이고 동정심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내 가진 걸 다 꺼내주고 말이에요. 그런데 목욕은 상관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인가를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힘들어. 뭐예요? 변덕의 아이콘이에요. 왜 이 사람은 상관이 감성계의 극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욕을 났다고 한다면 아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따뜻함이 똑같이 일생 평생 유지된다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분이 바뀌어. 그래서 이 상관을 놓은 사람하고 배우자하고 결혼생활을 하잖아요. 그 배우자가 항상 피곤해. 어디다 기분을 맞춰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관을 놓으면은 목욕을 놓으면 타인 배려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 그 타인도 나를 배려하리라고 생각을 해. 왜? 내가 나 휘쳤잖아. 누구를 위해서? 너 때문에. 너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를 의식해서 향수도 바르고 씻고 했는데 가보니까 너는 추리링 바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왔더라 이거야. 그럼 나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입어. 그래서 목욕을 놓은 사람은 타인을 의식하는 것만큼 상처를 잘 입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뭘로 나와요? 불평, 불만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상관을 놓은 사람은 밥상머리에 앉으면은요 남을 씹는 것부터 시작해서 씹는 걸로 끝나. 되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목욕을 놨다고 한다면 야당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야당성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하극상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나보다도 강한 사람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일제 목욕을 놓은 사람은 아랫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좋아. 근데 윗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러면 의리가 밥을 먹여줄까요? 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일제 상관을 놓은 사람, 목욕을 놓은 사람은 대개 뭐예요? 가난해. 그래서 일제 목욕을 놨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 얘는 돈을 모으기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시키든, 아니면 어쨌든 돈을 쓰지 않는 어떤 훈련을 받게끔 하셔야 돼요. 근데 일제 목욕을 놓으면 타인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술을 먹어도 지가 돈을 내. 얻어 먹어도. 초대를 받아도. 또 내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진을 볼 때 식상 특히 상관이 들어오는 날이 뭐였어요? 내 기분이 고조되기 때문에 대개 카드를 놓고 가라 그러잖아요. 카드 놓고 가랬더니 이번에는 야 네가 형 우선 계산해 내가 돈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직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그만두게 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착각하게 들어와. 착각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욕은 공부할 분량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목욕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12신살에서는 목욕을 연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일주분석 뒤에 가면은 도망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도화를 연살이라 그래. 그래서 말이 많아. 목욕, 도화, 그 다음에 연살, 함지살, 폐살, 욕폐살, 그 다음에 십성단 상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이 욕폐라고 하는 것이 뭘까? 폐. 망할 폐자잖아요. 그렇죠? 왜 폐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막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목욕을 하고 밖에 나왔어요. 세상 물정 알아요? 모른다고. 몰라서 이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을 천방지축으로 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욕을 놓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죠? 호기심,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상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팔방미인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보비진이라는 얘기는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천간이 기토 같은 일주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목욕을 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사업에 일임하기가 전력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럼 공부에 전력하기가 쉬울까? 이것도 안 돼. 왜? 식상은 인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설하고, 설하고 관성을 어떻게 해요? 극하잖아. 그래서 일지에 목욕을 났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직주의 이동이 어떻다고요? 직주 이동이 빈번하구나. 100개, 그 직업이 100개 이렇게. 그래서 이 목욕을 놓으면은요, 참 팔자가 드세답니다. 남녀명을 떠나서 그래요. 대체적으로 말이죠. 이걸 지어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육식갑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갑자가 이렇게 있어요. 갑자가 목욕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을사가 목욕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경, 오가 이렇게 목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 해가 이렇게 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여명이든 남명이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사업이든 공부든 어느 것 하나 올곧게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반복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반복성을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칸트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마뉴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독일의 유명한 아주 유명한 사상가이지만 철학가인데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책을 좋아해요. 물론 잠이 안 올 때 읽습니다. 수면제를 하려고요. 그런데 이 임마뉴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책을 쓰거나 읽다가 4시만 되면 어떻게 해요? 딱 덮고서 그 정원을 한 바퀴 돌아와. 어떤 비관한 눈이 오나. 그래서 우리가 칸트를 가지고 일명 정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목욕을 놓은 사람이 반복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공직자의 기상으로서는 그지없어. 왜? 그냥 왔다 갔다 삼식이니까. 여기에서 볼까요? 삼식이로서 경호가 있죠, 여러분. 정관을 낳죠, 그렇죠? 남자는 인성이고 상관이고 상관이잖아. 상관 아예 기대하지 말고. 상관은 뭐예요? 관을 치니까 공직자가 안 돼. 뭐 시험을 붙을 수는 있죠,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롱런이 안 된다. 이 경호일지는 뭐예요? 오리지널 이 목욕의 반복성이 칸트의 임마뉴엘 칸트의 정직성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경호일주는 공직자가 되면은 팔자가 굳이나 만약에 공직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팔자가 참 공직도 많죠. 군인, 경찰, 뭐 일반 공직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경호일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관 조직 속에 넣어서 반복성의 직업을 갖도록 해줄 것. 안 그러면 직업이 100개다. 나머지를 볼까요, 여러분? 갑자는 인성이네요, 그렇죠? 인성이 화를 보게 되면은 팔자가 수생목 목생하러다 가니까 이 사람 인성 배운 것만큼 뽑아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인비식 사주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욕을 갑자 인성 목욕을
이 화, 운에 또는 화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교수일 거예요. 임비식 사주로서. 멋있죠, 이러면. 근데 값잡아놓고 화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무인데 겨울 동짓달 나무예요. 제대로 클까요? 그래서 갑자일지는 사람은 허우대는 좋고 인성을 낳는데 목욕을 낳아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조금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음란기가 있어. 기본적으로 음란기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한량기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옛날 같으면 목욕을 넣으면 무슨 뭐 응? 세욕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욕이 없으면 그건 뭐 인간이 아니지. 뭐 누구나 다 세욕은 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떤 그런 고리타분한 방식 그런 감명법으로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량기가 있어. 누구도 인간은 다 음란기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그건 뭐 육체가 말이 고장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한량기가 있다. 특히 갑자의 일주들을 우리가 나체도가 이래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부해서 화를 보고 나면 교수로 가면 그지없어 좋아. 목욕 자체가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목욕의 긍정은 뭐예요? 부정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욕의 긍정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관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결혼을 한다. 선거에 나간다. 내가 개업을 한다. 누구한테 사랑을 고백한다. 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를 알리는 무언가를 한다. 뭐 라고 한다면 태기를 잡을 때 어떤 날을 잡아야 돼요? 목욕일을 잡는 거예요, 그날. 이건 알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 고백할 때도 목욕일 날 고백해 보세요. 이렇듯이 긍정적인 면도 없어요. 근데 을사 같은 경우를 보시자고요. 을사는 이미 상관을 낳네요. 여명이라고 한다면 신의 일조와 더불어서 상관정관.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신사를 배우시겠습니다만 요 을사와 신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란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란살 외로운 방울새가 홀로. 그래서 우리가 을사정사 신의 무시 갑오 이렇게 갑인 이렇게 다섯 개를 우리가 고란살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장생을 보니까 장생은 여섯 개 중에 세 개가 천을기인이었어요. 생은 그만큼 좋은 게 많아. 근데 목욕을 놓은 것들은 보니까 아 이래 차이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란살을 놓고 상관을 놓으면은 제가 장남컨대 목생과 금생수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식 놓고 어떻게 된다고요? 득자부별이야. 왜? 상관경관이니까. 그래서 아주 신의 일주가 되던 을사 일주들이 홀로 살든지 아니면 자식 놓고 이혼해서 정해져 있어요. 팔자가 그렇답니다. 그런데도 이 을사쯤 되면은 이 달린 주작 새가 이 뱀에 물린 형상들이죠. 아주 다변이야. 말도 많고. 신의 일주들은 어떻든가요? 이게 음의 영역에서 수용의 상관을 나서 조신한 듯 보이지만 상관의 기운인데 이 상관이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상관을 보시면은 요 상관이 이 중에 보면 임수가 이렇게 있어요. 임수가 해수에 오게 되면 12운성 얘기예요. 임해 걸록을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사무경평이 이렇게 있어요. 병화가 요 상관이 여기 딱 오게 되면 병사 걸록을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 쉽게 말해서 목욕이 걸록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선민성이 강하고 다시 얘기해서 성격 어떻게 감정 기복이 대단히 강한 사람. 욱성질의 대가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상관이 걸록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갑오일주를 보시자고요. 갑오는 여기는 사에 놓여 있네요. 그렇지만 병기정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식상이 한편으로 들어오면 제왕이고 왕이고 한편으로 들어오면 록으로 들어와 있다. 그럼 갑오를 갑하고 화가 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뒤집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화의 이 상관 걸록에 놓여있는 사람은 상관 걸록이 놓여있으면 성격이 어떤가 하면 욱성질. 그래, 갑오가 화를 날 때 여러분 날리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해. 에이, 니 프렌드 니가 나빠지라고 내버리면 한참 그러다가 지가 시 웃고 나와. 지가 화해하러 온다고. 근데 여긴 어때요? 음의 수용의 상관의 걸록이 있죠. 평생 가버려. 평생. 을사도 어때요? 여기는 양의 발산의 영역들이죠. 지 혼자 막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지 혼자 웃으면서 나와서 아이 미안해 이러면서 온다고. 신의 일주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여러분이 외우실 거는 상관이 목욕에 들어와 있다. 근데 그것이 걸록이더라. 그러면 아, 사람은 착하구나. 기본적으로 동정심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근데 저 사람은 아까 야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극상도 강하고 정의에 강하고 의리에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렇게 불의를 봤다고 한다면 폭발력을 갖는 사람이겠구나.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놓였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심해. 상관이 권력에 놓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을사 신사들이 참 좋아. 사람들이 보면은 문제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달달달달달 못 가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가보자고. 남자는 안 그럴 것 같죠? 기본적으로 식상 목욕을 났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복성이라고 그랬어. 계속 잔소리가 있어요. 물론 남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태에서 배우셨어. 태 이 태에서 배우셨어. 뭐라고 배우셨냐면 남명의 입장에서 병자가 되었던 무자가 되었던 정해가 되었던 기해가 되었던 일제 태를 놓게 되면 남명의 입장에서도 잔소리가 강하고 여자를 꼭 옥죄려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남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욕을 놓으면은 요 남자의 태들은 그냥 그러다 봐라. 근데 이 목욕의 태들은 어때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못됐어요, 한마디로. 목욕을 놓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어디다가 맞춰야 될 줄을 몰라. 그래서 내 배우자가 목욕을 놨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공부를 한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또 기분도 맞춘다. 근데 이 공부를 이해를 안 하잖아요. 남명의 목욕을 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혼한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목욕을 놓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십성으로다가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연지 또는 월지가 목욕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가 안 돼. 왜? 이거는 상관이야. 비식재관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식상에 놨잖아요. 이렇게 내가 식이야. 식음은 인성을 가지고 설해버리고 설해버리고 인극식이니까 식재관해요. 관을 극해버려. 그래서 식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식 중에서도 상관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관인을 어떻게 돼요? 관인의 극설을 시켜서 관인은 뭐예요? 직주잖아요. 직주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상식적으로요. 근데 만약에 식신이 있어서 요 식신이 관을 여기 관이 편관이에요. 편관을 제사를 냈어. 제살 살을 꽉 눌러버렸다 이거예요. 왜? 상관은 정관을 치잖아요. 정인을 설해버리고 식지는 편관을 눌러버리잖아. 그 제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지만 상관을 놓으면 관인이 망가져서 일찍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연월지에 있으면 학생은 공부를 안 해. 안 하게 돼 있어. 상관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아웃 바깥이잖아.
영희하고 철수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일찍 연월주에 놓여 있다 그러면 아 공부 안 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이 상관이 예를 들어서 일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공부를 잘 할까요? 이것도 똑같아.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갑자, 을사 이렇게 무슨 경, 오, 신해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 머리가 다 좋죠. 특히 신해 같은 경우 머리가 좋겠죠. 이러면 머리 좋은 거를 좋은 쪽으로 풀어야 되는데 식상에 목욕이 들어가고 공부가 안 돼. 그 다음에 목욕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관인을 쳐서 음떡이 없어요. 일지에 식상을 놓은 사람 치고 음떡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욕을 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재앙이야. 일지에 상관을 깔았다고 하는 것은 좀 재앙이에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지 아까 이런 건 보세요. 여기는 일지가 상관이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목욕은 목욕인데 시비 운성에 의해서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정인의 정관이잖아요. 여기 좀 덜하다니까 부모의 음떡은요. 음떡이 훨씬 좋죠 이런 경우는. 근데 여기 을사나 신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상관을 놨잖아. 그래서 관인을 쳐가지고 음떡이 없어. 을사 신에 놓고선 음떡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지에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시지에다가 상관을 놨다라고 보시자고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시주 좋은 것만 못해요. 시주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식신 또는 정관 또는 재성 또는 인성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뺐죠. 이걸 우리가 사길신 이렇게 얘기해요. 사길신을 재관인식 이렇게 얘기해요. 재는 정편재예요. 관은 정관이고 인은 정인이고 식은 식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지에 놓여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인이 놓여 있다 그러면 팔자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흉신 이렇게 있어. 사흉신은 살, 상, 겁, 표가 이렇게 있어요. 살은 편관이고 상은 상관, 겁은 겁재, 효는 편인. 이런 것들이 놓여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팔자가 되게 쉽게 말해서 시지는 나의 말년이면서 당주의 말년이면서 나 말년이면서 자식의 뭐예요? 자식이라고 자식. 그러니까 사흉신이 놓이면 시지에 상관이 놓였다 목욕이 놓이면 뭐예요? 팔자가 그래. 여러분 나이 먹어서 시주는 나이 말년이잖아. 나이 먹어서 나이 감성계 오지랖을 벌려야지 되겠어요? 아니면 관인으로다가 조신하게 가야 되겠어요? 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시주에 목욕이 놓여있다 이렇게 사행신이 놓여있다 그 팔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인성이 놓여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백원 선생이 뭐 적천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명이 아무리 좋아도 운 좋은 것만 못하다는 것을 명호, 불호, 운호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운이 얼만큼 중요할 것인가 바로 그 얘기인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연월지로 봤으면 특히 이것을 이제 육신으로 본다면 비겁이 식상으로 놓여 있다고 한다면 형제 자매가 어떻다고요? 무정해. 왜? 지 잘난 맛에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겁이 식상이면은 자만심이 대단히 강해요. 내 잘난 맛에 사니까. 그리고 만약에 식상이 목욕에 놓여 있다.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어요. 직주의 이동은 불보다 뻔해. 그 다음에 배우자 관계는 뻔해. 무정해. 자식하고 어때요? 자식하고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식상이 목욕이면은 감성계. 말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식상이 목욕에 딱 놓여 있는 사람들 치고 말 못한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요. 거기다가 전부 다 편관, 편제, 편인이 있다고 한다면 기가 막히게 목사 수준이겠죠. 성직자 수준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재성이 목욕이라, 여러분 재성에다가 목욕을 딱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이에요? 내 돈 아니지 뭐. 그래서 제가 목욕에 들어오면 내 돈 가지고 다 밥 먹고 해. 그래서 되게 제가 목욕에 들어오면 부인은 미인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물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음떡이 없어요. 아버지가 한량이야. 막걸리 캔을 푸면서. 그 다음에 관이, 관성이 여러분 식상 목욕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 직업의 이동은 뻔해. 너무 많아. 물론 내가 공직시험에 사법시험에도 붙을 수 있죠. 올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럼 내가 인성이 목욕이라 이거예요. 인성이 목욕에 들어와 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깊이 있게 몰라. 그래서 박학다식해. 박학다식한데 인성 자체가 목욕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학난, 학마가 따라. 공부하는 과정이 어려워.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여러 개를 아는 척하지만 깊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러네요. 목욕은 별 도움이 안 돼. 내가 뭐 아주 뭐 동정심이 강하고 사람이 밝고 뭐 응? 이거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은 부정적 입장에서 이렇게 감명의 수단으로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진에 여러분 상관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목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욕이 들어오면 여러분 일단은 아 수성하자. 그래서 목욕을 이기는 방법은 수성하는 거다. 그래서 목욕지에 낳았다고 한다면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 그 다음에 절제하는 방법. 왜? 목욕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한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방법, 신독이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신독,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신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신독. 이 신독. 이 신독은 굉장히 이거 수행이에요. 이건 아주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욕이 있는 사람은 어렸을부터 절제력을 기르지 않으면은 되게 팔자가 건건해지고 가난해지더라. 그래서 가난의 대명사들이 목욕이에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목욕의 긍정은 뭐예요? 내가 나를 드러낸 날들이 있죠. 선거, 개업, 출마, 결혼, 연애, 뭐 등등이 있어. 하여튼 태기랄 때 이럴 때 좋은 거예요. 그래 그 외 나머지 꽝. 실제 그래요. 자, 그래서 12운성의 오늘은 이렇게 양, 장, 목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잠깐 좀 쉬시고 다시 또 이제 일주를 하는데 질문하세요. 장님, 감사합니다.